입꼬리 살짝 꺼낼 수 있는 채널 박시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풍창이에요. 어우, 아가들이 얼굴이 얼마나 많이 딸따가락에 걸려 있는지 셀 수가 없네요. 지인을 한번 같이 한번 세볼까요? 얼굴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칠하러 가고 있는 아이들. 모란 여기 아래쪽에 노원은 이렇게 이제 대단지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시면은 이제 또 골라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저희 이제 지금도 창 종류들이 워낙에 인기가 많잖아요. 창 종류들 여기는 이제 워낙에 많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돈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돈만 들고 오시고 이제 힐링할 준비하시면 되고요. 돈이 있으시면 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경은 공짜입니다. 구경하는 거는 돈안 받는데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눈에 이제 또 아른아른하게 또 걸린다 싶으시면 또 오셔가지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요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우, 자구가, 마리아가 자구가 되게 많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라울이. 한번 보세요, 완전히. 요건 지금 이제 제가 1부, 2부에서 나눠서 찍고 있는데, 지금 2부입니다. 요는 이제, 그나마 이 집에서 이제 작은 이제, 요, 여기 보시면 정든 다육이라고 있으시죠? 여기다가 이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우, 손톱 씌우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쁩니다. 손톱을 세우고 이 집에서 조금 이제 작은 사이즈 아이들이 뭐 이렇게 지름 자체가 한 20cm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화분의 지름이. 오, 수퍼 물론이죠 이게. 아, 이게 완전히 이 니폰인가요? 얘가 백미죠? 제가 다 촬영을 못 해드릴 것 같아. 오, 이건 직접 오셔가지고 모란 장날 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요. 얘는 뭘까요?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니쏜이죠. 꽃피면 향기가 좋다는 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는 요거, 이렇게 생긴 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 요거는 샐러드볼인가요? 얘는 샐러드볼 같고, 얘는 백봉이네요. 당연이죠. 당연히 자구가 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 뒤쪽에도 밭이 있네요. 요 사장님도 또 밭이 있어가지고 밭도 운영을 하시나 봐요. 어우, 세상에. 요 미인 종류들이에요. 어우, 레인드랍이 정말 멋지네요. 뒤까지는 여기는 또 라울이. 어우, 저희 집 라울도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항아리에 심어놨는데 진짜 멋들어지네요. 여기는 라울의 밭이에요. 보이시죠? 라우리 밭.
요런 아이들의 몸값이 장난 아니겠네요. 세상에, 요 묵은 아이들 얼굴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농은 들어와가지고요. 딱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첫 번째, 랍니다. 저 뒤에는 밭이 있어요. 저 뒤쪽은 밭이랍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농장이 크네요. 하워시아 종류고요. 여기는 정든 다육밴더 내부에서 밴더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여기 밴더에 가입하셔가지고 또 정보 많이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곳이에요. 백궁 한번 보세요. 백궁이 제 얼굴보다 훨씬 크네요. 칼라 염자. 직접 오셔서 눈으로 한번 보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다육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는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직접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네요.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갖고 계시는지. 제가 오늘이죠. 모르게 천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 저 바깥에서 매장이 좀 큽니다. 제가 지금 팔이 아플 정도로 크네요. 옷이 두꺼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여기는 한 시간을 몇 시간 정도 빼갖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게 다 보시려고 그러시면. 요 부용, 묵은 아이들. 저게 동미인이죠? 동미인. 오늘. 여기는 에어리움 아이들, 이제 지금 철화 종류고요. 방울복랑. 리터지아 잼이에요. 묵었는데, 와, 한번 보세요. 이게 대가. 우주목인데 완전 대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진주 데코레이션이죠.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묵은 아이들.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게 화면 자체가 조금 이제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독일 샴페인 한번 봐주세요. 너무 예쁘게 묵었어. 자, 저기 또 사장님 밭입니다. 저 밭에 들어가서 진짜 창종류들 막 뽑아오고 싶어요. 되게 크게 있습니다. 부럽네요. 사장님의 요 밭이. 감사합니다.